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15단원 절대값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저희는 절대값을 할 거지만 사실 절대값 모양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절대값은 기호로 A가 있다면 A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기공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씁니다. 전기공학, 수학에서 이 모양 꼴이 많이 나와요. 그 꼴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초가 되는 절대값부터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의 개념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수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수정해주세요. 어떤 수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 여기가 0. 0인 점. 여기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그럼 여기는 1, 2, 3, 4. 여기는 뭐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4. 4는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너무 쉽죠? 0에서 4까지는 4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은 0에서 마이너스 3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 그러면 직접 해보면 됩니다. 0에서 3만큼, 0에서 4만큼, 0에서 4까지는 4만큼 떨어져 있고요. 0에서 마이너스 3만큼은 1, 2,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은 갑이고 거리는 3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값은 이거예요.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나.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왜냐? 원점에서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제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뭘까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5는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입니다. 3의 절대값은요? 3만큼 떨어져 있겠죠. 마이너스 12의 절대값은요? 12.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규칙이 발견되죠?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플러스로 나옵니다. 플러스 5로 나옵니다. 그냥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나오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이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 안에 숫자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절대값 안에 숫자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값은 4, 6 그대로입니다. 마이너스 2면 달라지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게 절대값입니다. 이게 절대값 첫 번째 개념. 아직 우린 배우지 않았는데 복수수에서 절대값이 쓰이면은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고 크기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복수수의 크기. 절대값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복수수의 크기라고 씁니다. 사실은 복수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Z가 A 플러스 JB예요. JB. 그러면 Z는 복소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절대값의 모양을 이렇게 옆에 써주면은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라 복소수의 크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A를 여기다 써주고 여기 있는 B를 여기다 써주고요. 한번 해볼게요. 3 플러스
OJ. 이거의 절대값은,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거는 복소수의 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루트를 하고 3제곱 플러스 5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33은 9, 55, 25, 3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3을 여기다 써주고 5를 여기다 써주고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복소수 파트에서 절대값 모양이 쓰이면은 이거는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A는 3 플러스 JB. J4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의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면은 루트하고 3제곱, 4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5 플러스 2J의 절대값은 루트 5제곱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이게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 모양이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복소수에서는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젠 복소수가 아니라 행렬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행렬.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로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행으로 정렬, 열로 정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행렬로 정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행렬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숫자의 더미가 행렬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정렬. 이렇게 하면은 그냥 행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행렬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거는 21, 45가 아니고 2, 1, 4, 5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행렬 모양이 이 모양, 꺽쇠 모양이 아니라 이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일직선이면은 이거는 판별식을 말합니다. 판별식. 디터미넌트, 판별식,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렬이 어떠한지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판별할까요? 첫 번째는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로는 기하학에서 기하학. 방향을 보존하는지. 이럴 때 판별식을 씁니다. 하지만 2번은 전기기사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높은 고도의 학문이고요. 이거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전기기사에서 역행렬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만 남겨놓을게요. 어쨌든 우리는 판별식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판별식을 빨리 써가지고 값을 구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판별식 구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다고 해봅시다. 행렬인데요. 옆에 짝대기, 일자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별식이고요. 이 판별식 푸는 방법은 AD-BC입니다. 이 공식을 꼭 외워두세요. AD-BC입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꼭 배우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공식을 꼭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1, 2, 3, 4 해봅시다. 이거는 AD-BC입니다. AD-BC. 그래서 AD. AD.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죠? 이 행렬의 판별식은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행렬에 이런 짝대기가 있다면요. 행렬 판별식입니다.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럼 계산하면 4분의 6. 4가 되죠? 공식에서 이렇게 써져 있다면 4를 도출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행렬 판별식이 있다면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는 전기기사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써볼게요. S 마이너스 1, 2, S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행렬 판별식입니다. AD-BC였죠? 그래서 S, S 플러스 3, AD
마이너스 BC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S제곱 플러스 3S 마이너스 2라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D-BC를 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지만 한번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다 다뤄봤습니다. 왜냐면은 절대값 내용이 쉬우니까 강의 분량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걸 한번 해볼게요. X의 절대값이 있어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공시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3,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절대값인데 부등호가 있죠. 절대값도 있고 부등호가 있을 때 부등호를 푼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등호를 푼다. 어디서요? 절대값에서. 잘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중에 배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두고 갑시다. 아, 나 이거 배웠었지 하고 이 15단원으로 돌아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X-1 2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2 이걸 이용해서 써주고 사이값 X-1이 됩니다. 부등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여기다도 플러스 1, 여기다도 플러스 1, 여기다도 플러스 1 하면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부등식 때 배웁니다. 한번 눈에 박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2번 해볼게요. 2번 이 내용은 아까랑 달라요. 절대값 x가 있는데 이게 숫자보다 커요. 2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푸느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2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한 거는 이거였어요. x가 2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2 써주고 사이값입니다. 차이가 보이세요? 이거는 2보다 크고 이건 2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이 공식은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눈에 묻혀두세요. 눈에 묻힌다는 표현이 좋겠네요. 외우지 마시고 눈에 묻혀두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5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복소수가 개념이 있네요. 복소수 개념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복소수의 크기였죠. 복소수의 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가 있잖아요. 이거는 루트하고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왜 4에는 가로를 안 쳐주나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3, 3은 9, 4, 4, 16, 루트 25가 되겠네요. 풀어주려면 5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25가 5제곱으로 바뀌고 루트하고 제곱 날라갑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건 복소수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만 필기하고 갈게요. 복소수의 크기는 노름이라고 합니다. 노름.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복소수의 크기는 노름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써주세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AB가 있어요. V 한번 써볼게요. VAB 이거는 V는 볼테지라고 해가지고 전압이거든요. 전압은 전이차라는 뜻도 있어요. 전이차 저희가 생각하는 차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가 3살 차이가 난다. 그러면 3살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VAB는 A점하고 B점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VAB라고 돼 있으니까 V는 전압, 전위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A하고 B 사이에 있는 전위가 몇이냐라는 건데요. VAB는 A전압하고 B전압하고 차이를 말해요. A전압 빼기 B전압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주죠. 차이만 말하는 거예요. 차이만. 차이만 원하기 때문에 A전압하고 B전압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7하고
2하고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7하고 2하고 차이는 9예요. 9. 이렇게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7, 여기 2면은 여기 7, 여기 2. 그래서 차이는 마이너스 7하고 2의 차이는 9만큼 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값이 마이너스 9로 나와요. 마이너스 7하고 2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빼줍니다. A, B를 빼줍니다. A-B를 빼주고 절대값 하면 됩니다. A-B 한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요. 마이너스 9 절대값이 되고 답은 9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 차이를 구할 때는 A-B 해준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그런 거예요. A 전압 있고요. B 전압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양단의 전압은 몇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전압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압차. 전압차. VA 빼기 VB 해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VA가 2고 VB가 4면은 2-4 절대값 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절대값은 2가 되죠. 마이너스 없애주니까요. 1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여기 보면은 복소수 모양이 나왔어요. 복소수 모양 나왔고 그리고 이거 임피던스 강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임피던스가 Z거든요. Z를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 강화 이게 임피던스 강화의 공식인데 이 Z에 그냥 복소수 값을 넣어주면 안 되고 복소수의 크기, 노름이라고 하죠. 노름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6.2 플러스 J7은 노름은 몇이냐면 루트하고 6.2 제곱 플러스 7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기 돌리면 됩니다. 복소수에서 절대값 모양은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요.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 모양은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이건 노름이라고 한다. 6 플러스 J3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소수의 크기고 루트하고 6제곱 플러스 3제곱을 하면 됩니다. 3번 이거 보세요. 행렬식 고유값 계속 나올 거거든요. 행렬 고유값 나오잖아요. 무조건 디터미넌트 판별식입니다. 디터미넌트 그러면은 공식 어떻게 됐죠? 행렬 A, B, C, D에서 이런 절대값 모양 판별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AD-BC 할 수 있는 것만 해봅시다. 우리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판별식 해볼게요. AD-BC 곱하기 2 이러면은 S 제곱 플러스 3S 분배법칙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행렬 나왔다 그런 다음에 고유값 나왔죠. 그러면은 판별식 우리 이거 판별식 풀어볼게요. S 플러스 6 7 마이너스 7이네요. 마이너스 2 S 플러스 1인데 이거 판별식은 AD S 플러스 6, S 플러스 1,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7. 대입해줄 때는 괄호로 넣어주세요, 괄호. 이걸로 해서 넣어주세요.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7 넣으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B에 마이너스 7 넣을 때 헷갈리니까 괄호로 넣어주세요. C도 괄호로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 괄호로. 풀어주면은 분배법칙 하면 되고, 이것만 계산해볼게요. 그럼 이거부터 계산하면은 14, 앞에 마이너스 있네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분배법칙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배웠죠? 분배법칙 다항식에서요. 5번 여기 절대값 모양 나왔네요. 그런데 고유값이네. 행렬식 보이고요.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판별식 한 번만 더 써봅시다. ABCD
이거 풀려면 AD-BC.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람다라고 되어 있지만 쫄지 마세요. 그냥 X나 Y, A 같은 거예요. 그냥 미지수예요. AD-BC 해봅시다. -BC, 2, 3은 6. 하지만 가로 묶어봅시다. 2, 3은 6.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고유값 있다, 행렬 있다, 무조건 디터미넌트. 전력 구해볼게요. 전력 구하는 공식이 VI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세타가 전압하고 전류하고 각도차예요. 각도차니까 여기 플러스 6파이랑 마이너스 6파이랑 얼마 차이가 나는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B 절대값을 하면 되겠죠. 왜냐? 차라고 했으니까. 차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파이죠. B에 마이너스 6파이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6파이. 하지만 원래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써줍니다. 이거를 절대값 해보면은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죠.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계산하면은 3분의 파이겠네요. 3분의 파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에 3분의 파이 60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파이 180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는 3분의 180이에요. 60도가 되겠죠. 각도차가, 위상차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6번 오케이. 7번.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위상차 구하는 거 오케이. 위상차 구하는 것까지 쉬워요. 구하는 것까지 쉬운데 여기는 사인, 여기는 코사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을 써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90도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여기는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이면은 계산이 안 돼요. 하나를 사인으로 바꿔주거나 하나를 코사인으로 바꿔주거나 해야 되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쉽습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쉽습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요. 이 공식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꼭 쓸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 일치시켜 줄게요. 밑에 있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 줄게요.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면은 이거를 지금 이게 세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90만 해줍시다. 그러면은 사인으로 바뀔 수 있어요. 150은 그대로 써주고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가로 안에 90을 더하면은 120 파이 t 마이너스 30 그대로 써주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90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5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6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상차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왜냐? 여기 있는 거를 이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위상차랑 이거 위상차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V2가 이거니까 V1. V2를 사인으로 바꿔줬어요. 사인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 위상차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V1하고 V2의 위상차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는 플러스 60. 그러면 A에서 B, A, B 뺀 다음에 절대값 하면 되겠죠. 왜냐면 위상차니까요. 그럼 A 몇이었죠? 마이너스 30. B 몇이었죠? 60.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 되죠? 절대값은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마이너스 90은 얼마나 떨어져 있죠? 90만큼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90도가 되는 거예요. 위상차가 9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과학적인 부분이라서 나중에 배웁니다. 위상차 해봅시다. 위상차 나왔네요. 사인 코사인 나오고 위상차 나왔네요. 코사인, 사인 뭘 바꿔줄까요? 우리는 코사인을 바꿔줍시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니까요. 그리고 90도는 뭘로 바꿔줄 수 있죠?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뭐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해줍시다. 그래서 전압이 코사이니까 전압을 사인으로 바꿔줍시다. 이거를 그대로 써주고 뒷부분에 플러스 2분의 파이만 해주면 됩니다.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파이를 더해줍니다. 이러면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E죠? E는 이거였으니까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인, 전류를 써봅시다. im, sin, 100pi t,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위상차를 한번 봅시다. 이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계산하면요. 통분해줘야겠네요. 분모 통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6으로 분모를 통분해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유리식에서 배웁니다. 6분의 3파이. 이거 계산하면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거는 6분의 파이예요. 이거는 4분의 파이예요. 우리는 위상차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뺍니다. A에서 B를 빼면요. 6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거 사실 똑같습니다.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어차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절대값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똑같아요. 우선 앞에 있는 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계산해 주려면은 분모 통분해야 돼요. 분모 분자 2를 곱해줍니다. 12로 분모를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12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왜냐면은 3파이가 더 세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남고 이거는 절대값 없애주면은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는 여기 보시죠.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상차, 절대값, 노름, 행렬식에서 판별식까지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절대값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강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여러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꼭 이해하셔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고생하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공!